네, 늦은 밤잠못 이루는 그대에게 문화심리 사회 연애 연습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왜 제가 라디오 DJ처럼 왔냐면요. 이 노래 때문에 그래요. 영탁 씨의 비와 당신. 비와 당신은 이제 박중훈 씨와 안성기 씨가 이제 주연 배우를 맡았던 영화인데 라디오 스타거든요. 그러니까 박중훈 씨가 한때 잘 나던 락스타예요. 이제 태물 가수가 됐는데 강원도 영월 가서 이제 라디오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태물이라고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우리는 다 무명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름 없이. 그러다가 이제 때와 장소 그리고 자기 걸잘 보여주면 이제 유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유명이 얼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노력이나 또그 사람의 뭔가 끝없는 도전으로 인해서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멈추는 사람도 있고 일찍 단절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영탁 씨는 사실은 15년 동안 무명으로 있으면서 제가 볼땐참잘 버텨온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보면은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가요? 제또 안동은 건가고 또 아버님이 그 영주, 어머님이 봉화 출신이라서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자라났고 또 아내는 전라도 영광 불교하시 출신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정서라는 게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안 합니다. 뭐 힘들어도 뭐 힘들다는 얘기도 잘안 하고. 근데 좀 영탁 씨 보면 이제 가끔 그런 거뭐 이제 물론 이제 재미로 뭐 뽕숭아학당에서 뭐 카드 같은 거 이제 그건 사실 이제 재미로 보는 거고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한테 오면은 무료로 해주고 이제 또 양가 감정이라고 해서 뭐 이게 같은 연예인끼리 못 봤더라도 또 그러면 또 다른 또 상담자한테 가셔서 좀 한번 자기 온 마음을 좀촥 펼쳐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첫째 아들도 계속 제 상담 다른 교수들한테 받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와 당신 노래를 들으니까. 아마 연예인하면 다 느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했던 노래고 노래방에서도 많이 불렀는데 라디오 스타 일단은 박중훈의 노래를 못 들으셨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약간 허스키하게 좀 까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락 발라드처럼 쫙 깔아서 소곤소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이제 영탁 씨가 영탁도 참 노래 기가 막히게 잘 불러요. 영탁 노래 탁 영탁 인성 탁 영탁 기부탁 찐찐찐찐찐이야. 아, 이 야밤에 이렇게 크게 해도 되냐고요? 애들 지금 놀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학교 앞 공원에서 엄마들은 모여서 맥주 한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 귀한 시간이 나는 거예요. 요 귀한 시간에 다 찍어갖고 올려야죠.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저안 그러면 에바야 돼요. 주말에는 뭐 금요일 저녁에 에바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자, 비와 당신 박중훈의 노래를 우리 영탁의 느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특히 문명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탁이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속으로 울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안성규 씨가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하, 명언이다. 명언.
연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예요. 들으면서도 많이 울고 또 이 노래 술도 많이 먹는. 영탁이라는 가수가 대단한 게요. 사실은 좀 더 부드럽게 발라드로 부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탁이랑 그 고향 선후배인 DK소울 김동규도 이 친구도 락부터 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그때 뭐 백길러 막 해갖고 막 락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저희 방송마다 막 락은 막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하드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그때는 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좋은지 그래서 좀 락한 느낌으로 좀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안성기의 씨의 대사 저희 외대 선배예요. 그 영화제에서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선배님입니다. 정말 야 나도 나이 먹으면 저런 연예인 선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영화 세트장 가서도요, 뭐, 이렇게 스태프들이 들고 가는 뭐 세트나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 선생님 아닙니다. 야, 야, 야. 같이. 이러신 분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저 라디오 스타에 나오는 연기에 서포트잖아요. 똑같은 역을 하세요. 스타는 혼자서 빛을 바라는 게 아니야.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중훈아. 고나.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인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영탁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할 때도 영탁이었고요. 옛날에 발라드 할 때 물론 이름은 달랐지만 그때도 영탁이었어요. 근데 그 참 이게 애증관계라는 게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컸잖아요. 또 미스터 트롯은 자기네가 키웠으니까 그만큼 뽑아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륵? 뜨거운 달걀 같은 거예요. 응? 먹고는 싶은데 참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참 잘 조절해서 가면 좋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오는데 근데 아무튼 이건 있어요.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30% 시청률 넘은 것도 없고도 사랑의 콜센터 19% 20% 넘는 예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유튜버 분들도 조회수가 있어야지 먹고 사니까 근데 저는 뭐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대신 남 흉은 잘 안 봐요. 남 까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근데 좀 그런 내용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랑의 콜센터가 뭐 없어져야 된다. 뭐 뽕숭아학당이 뭐 팬들을 뭐 어쩌니. 왜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자극적인 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남 까는 거는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제가 그래요. 깔 시간이 없어요. 칭찬하기도 바쁜데. 여러분들 만약에 처음 만난 연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흉보 시간이 어딨어요. 서로 좋아서 손잡고 막 뽀뽀하고 안아주고 막 그러기도 바쁜데. 나중에 한 뭐 한 10년 지나서 애 놓고 뭐 하고 권태기나 갱년기가 되면 서로 막 피적피적하고 막 서로 흉보고 싸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게 좀 가서 칭찬하는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제가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또
협회장이기도 하고 소장이기도 하고 상담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칭찬하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영탁 같은 가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빚을 영탁이 받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영탁 팬카페요? 뭐 안동 탁스 뭐 지킴이. 제가 오늘 그 영탁 씨 기부와 팬클럽 기부를 하면서, 영탁 씨는 지역별로 다 이름이 달라요, 다. 그것도 저는 보기 좋아요. 왜냐면 또 각기 개성이 있게 지역별로. 근데 이제 그게 또 나중에 또어또 해쳐 모이기가 쉽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은 돼요. 아무튼 간에 우리 영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뭐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선배로서 격려해 주고, 방송해줄 때 이왕 좋은 말 해주고, 또 기사 하나에 넣고, 또 후배 기자들 만나면, 야, 이왕이면 영탁 거 좋게 써줘. 미스터 트롯 7인방 좋게 써줘.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탁이 잘 돼서 좋습니다. 타가. 잘 자. 술 먹지 말고. 영탁 최고. 영탁을 사랑하는 최고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사랑해서 최고가 됩시오. 우리 모두 인생에서 최고 됩시오. 근데 영탁 어머니, 어렸을 때뭘 먹였기에 이렇게 영탁이 노래를 잘 불러요? 저좀 맞춰주세요. 우리 아들도 먹여서 가수 만들게요.